가서 먹읍시다. 엄마 사과. 사과 줄까? 응. 예뻐. 워너멜론. 오렌지. 다 먹었습니다. 보통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똑똑하다. 네. 말을 빨리 하고 네. 잘하고 네. 이런 친구들이 영재다. 머리가 똑똑하다. 근데 약간 네. 영재띠가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봤을 때. 네. 이게 네. 사실이겠죠? 꼭 그렇진 않고요. 똑똑하니까 네. 말을 잘하는 거예요. 물론 그러니까. 뭐 그런 면도 있겠죠. 네. 근데 말이 좀 잘 발달된 아이들은 뭐 그걸 토대로 어떤 중요한 다른 영역들도 좀 더 편안하게 더 잘 발달되는 데는 기초가 되겠죠. 그런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. 언어가 좀 빨리 발달된다는 거는.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. 지능이라는 거는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가지 영역으로 봐요. 그래서 언어 이해력, 지각 추론, 작업 기억력,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빠르게 잘 처리하느냐 하는 수행 속도를 보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봐요. 그래서 다양한 영역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언어 말 잘하는 애들은 계속 막 외국어 가르치고 이러는 맞아. 이제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이 아이도 나가서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대근육도 발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너무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다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돼 있는 것 같아요. 그저 사람은 균형 있게 발달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언어 발달이 빠른 거는 좋긴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